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여성의 월경 이상에 대해서 이제 월경 이상 중에서도 무월경, 이제 생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생리가 너무 빨리 끊기는 이제 조기 폐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뭐 이제 2차 성징이 오면서 생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생리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날생, 뭐 아니면 살생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적인 그런 상태죠. 그래서 월경 하면 뭐 어떻습니까? 달월자에다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뀌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이치나 진리를 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불경, 사서 삼경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경전, 바뀌지 않는 그러한 텍스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구상의 인류가 생기어서부터 그때 우리가 여성이 있었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물론 이제 그때 뭐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몇천 년 전까지는 물론 의서에 나오니까 그때도 매달 월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경, 뭐 월후, 월신, 매달 오는 징후다, 매달 오는 소식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무월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생리의 재료가 되는 혈액이 딸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발성 무월경 하면은 이 아이가 처음부터 지금 초경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생리를 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속발성으로, 2차성으로 오는 아이들은 생리를 하다가, 잘 하다가 어느 특별한 이벤트, 뭐이 아이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체중을 뺐다, 아니면 극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정서적인 충격이 있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조기 폐경.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초경은 27에 14, 그 다음에 14살이죠. 77에 49, 폐경. 그래서 아주 옛날에도 14세에서 49세까지 생리를 했는데 요즘은 영양이 풍부해서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늦어집니다. 그래서 12살 정도, 아니면 더 빨리 초경을 시작하고 49세 이상, 51세, 뭐 이때 폐경이 되는데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49세 이전에 빨리 생리가 끊기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양방에서는 보면은 이제 호르몬을 보고 호르몬에 의해서 폐경이라고 판정하고 더 이상 호르몬제를 주고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것이 뭐냐? 혈액이 줄어서 혈액이 늘어나서 혈액량이 많아진다면 일정한 양에 도달하면 생리를 하지 말라고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치료는 각자의 체질에 맞게 이 사람이 혈액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조기 폐경 같은 경우도 치료가 잘 되고 또 무월경인 경우도 치료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리를 정확하게 여자들은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지 결혼해서 임신 출산하시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은 생리 하나만 잘 조절한다면 평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